아, 네, 안녕하세요. 허창구 박사입니다. 오늘도 운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젊은 20대 청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보다도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고 멋지고 두 분이 너무나 동일하게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랑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기울어지지가 않아요. 서로 두 분이 시소에 있다면은 시소가 아주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두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꽃다발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꽃 가게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제 꽃을 꺾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들에 가서 들국화도 꺾고 산에 올라가서 진달래도 꺾고 이제 곧 진달래 철이 되는군요. 이제 곧 오겠습니다. 진달래도 꺾고 또 저쪽에 가서는 또 들장미도 꺾고 이렇게 하고 높은 그 가파른 바위 위에도 올라가고 또 가시덤불 속에도 들어가서 꽃을 꺾느라고 손에 상처도 나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꽃을 많이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다발을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었지요. 동일하게 아름다운 꽃으로 해서 두 꽃다발을 만들어서 꽃다발을 두 여인에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두 여인은 너무나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꽃에 취해서 꽃병에다 꽂고 또 거실에다 두고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의 향기에도 취하고 꽃의 향기에도 취해서 꽃의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꽃의 아름다움에만 도취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여인은 꽃이 아름다움에도 도취하면서 꽃을 보내준 사람에게 감사하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나에게 보내주었구나. 참 고마운 분이구나. 이렇게 꽃을 보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께서는 꽃만 좋아하는 그 여인과 꽃은 물론 좋아하지만은 또 꽃을 보내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두 여인 중에서 어떤 여인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떤 여인에게 더 사랑이 갈까요? 네, 물론 꽃과 함께 꽃을 보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욱 더 정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독도를 모두 사랑합니다. 온 국민이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고 또 아끼고 독도를 생각하면 애국심이 불타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독도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만들어준 분,
그 산에 올라가서 그 험한 산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아픈 가시덤 불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꽃을 꺾었던 그 여인 내게 드리기 위해서 그 청년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가파른 산에도 올라가서 그 위험도 감수를 하고 또 가시덤불에도 들어가고 해서 독도라는 꽃을 그 꽃다발을 우리 대한민국에게 안겨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독도는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될 수 없었어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후 일본은 독도를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저 북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미제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의 그 누구와도 투쟁하고 싸우고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좋은 친분 관계를 맺었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사람이라면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맥아더 장군이에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점령했죠.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통치했던 모든 땅이 이제는 미국의 통치하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땅은, 이 섬은 일본 땅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께서 막후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가했기 때문에 맥아더 장군이 스카핀 677이라는 문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선을 그은 거예요. 이 일본과 한국과의 그 경계선에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다가 독수도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 섬을 대한민국 땅으로 넣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캐핀 667은 군사적인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은 아닌 것입니다. 맥아더의 견해일 뿐이에요. 군사작전을 위한 군사적인 문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공식적인 회담이 1951년에 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 그것을 샌프란시스코 피스 트리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조약에서 일본이 점령하였던 모든 영토 가운데서 자기네 영토가 아닌 부분은 다 본국으로 돌려줘야 한다 하는 것이 공식으로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약이 1951년에 열렸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한국 동란이 한참 진행 중일 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샌프란시스코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초대받지 않고 다른 세계의 48개국이 초대를 받았어요. 일본도 물론 갔지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공식적인 영토가 정해지는데 물론 일본에 유리하게 회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디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본은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지금의 폼페이오 장관과 같이 미국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의 견해를 바꿔서 마침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윌슨 대통령이 추리를 사인을 하고서 보니까 그 사인한 문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부분이 싹 빠져 있어요. 초안에는 분명히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윌슨 대통령이 사인한 부분에서는 일본 영토라는 부분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독도 그 문장 자체가. 그 노력을 누가 했겠습니까? 예, 그 마지막에 독도에 관한 문장을 빼낸 그 외교적인 노력을 누가 했겠습니까? 김구가 했겠습니까? 김구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지만은 김구가 당시 대통령이 됐다면은 일본의 독도를 뺏기는 것은 100% 확신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일본의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독도는 하나의 보잘것없는 바위섬에 불과했어요. 독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독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오직 한 사람, 이승만 박사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저는 그 증거는 없어요. 이승만 박사께서 마지막에 외교적인 그 수단을 발휘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피스 트리디에서 독도에 관한 문장을 싹 빼버렸다 하는 그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심증은 마지막에 이승만 박사께서 일을 저질렀구나 그러한 심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독도가 공식 문서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마지막에 허를 찔른 것이 됐고 독도에 관한 유일한 국제적인 문서가 스캐핀 677이 되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만든 것이죠. 그곳에는 분명히 공식적인 외교 문서는 아니지만은 미국의 문서 속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큰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 문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역사적으로 독도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에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것이 있죠. 간접적인 문서가 있지만은 뭐 위도와 경도 이것을 해서 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는 없어요. 역사적인 문서가 우리 문서에는 일본 문서에는 하지만 일본 문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요. 위도와 경도를 따져서. 하지만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문서 중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라고 한 확실하게 명시한 문서들이 있어요. 참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에는 이 두 가지 문서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라고 한 그 문서를
근거로 하는 거지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면 누구 땅인가? 당연히 한국 땅이 아니겠습니까? 울릉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서와 또 맥아더 장군이 만든 스캐핀 677 이승만의 큰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이죠. 스캐핀 667과 일본에서 독도는 자기 땅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 문서와 또한 상식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에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날은 보이지 않습니까? 울릉도에서 독도가 그러므로 독도는 울릉도 사람들의 생활 반경 안에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도를 한국 영토에 편입시킨 것은 이승만 박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그 두 여인 중에서 여인이 아니라 청년이라고 가정해요. 그 여인이 꽃다발을 만들어서 청년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역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두 청년 중에서 꽃다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꽃다발도 사랑하지만 꽃다발을 준 사람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같이 독도도 사랑하지만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어준 그분도 같이 사랑합시다. 그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